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팀을 추가로 기소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18번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땐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심야 호출비를 인상하고 행선지를 미리 노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도 예고했는데 타다 부활로 이어질지 따져봤습니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내년 3월쯤에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우 속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집회가 열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영국이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파운드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데 따른 겁니다. 도심을 달리던 전기택시가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전기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